아이레벨로 내려오니까 훨씬 더 뚱뚱해 보이네요. 뚱뚱해 실제. 이러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하려면 낮춰서? 야 그럼 나도 낮춰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풍경이 이렇습니다. 자막 깔았어. 자막 다 뺐어. 이렇게 그 아니, 저희 그... 카메라 위에 이 권위적인 아, 그래. SBS 카메라가 위에 있어서 지금 각도가 좀 내려와 있고요. 아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 같다고 지금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이게, 내려갔어 근데. 아니 우리가 내려다보는 기분 나쁜 각도라는데? 내려다보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응? 너무 내린 것 같아. 여러분 비디오 머그가 여러분을 깔고 앉았습니다. 더방놈들 권위적인 거 보소. 저희가 옛날 방송국이라 좀 권위적인 데가 있어요. 아 무릎 꿇고 하라는데? 어떻게 할까? 여기 올라가서? 이탈리아 라인데 그런 거? 죄송합니다. 오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각도. 네. 아 근데 이 카메라 위로 여러분 카메라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놓으신 거죠? 네. 예. 네. 아 비디오머가 베테머다 윗급이냐고 물어보신 분인데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이거 베텐 거 아무 상관 없다는데 확실해 주죠? 네. 저 이 올라갑니다 그럼. 네. 여기 초니 PD는 지금 잠깐 빠져 있을 거고요. 네. 네. 우리 아, 지금 비디오 보고 건방 안에 들어오겠습니다. 네. 비디오 보고 건방지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잠깐만. 비디오 느그라고. 그러니까 자막은 그 저희가 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자막 입혀서 나올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채팅창만 보면 되거든요, 저희가. 채팅창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네, 이거 어차피 저장되지 않나? 채팅 포함해서. 네, 채팅 포함해서. 네, 그것만 돼요. 아, 상관없어. 그럼 저도. 이거 보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혹시. 비디오드. 여기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여기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 지금 실시간을 보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아니, 그냥 보여드리려고요. 저희 어차피 거를. 저희 것도 같이 라이브니까. 아, 비디오 모그. 유튜브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보는데, 그래도. 베텐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촬영입니다. 그냥 코멘터리 같은 거. 픽시야. 이거 빼.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여기 놔뒀다가. 여러분, 오늘 그 비디오 머그 유튜브 채팅과 그 카카오 채팅의 대결입니다. 예. 이쪽으로 보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하셔도 될까요? 눌리니까. 여기는 좀 클린하겠지? 더 더러울 수도 있어요. 아니네. 이오프 배송자 바보 있는 거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네. 아, 거기서 거기네요. 여기다. 네. 오셨구나, 이분들. 네. 아, 여기서 일로. 지금 멀티는. 배송지 바보! 네, 요즘 세상에 멀티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배송지 41세 솔로 바보라고 쓰시는 거예요. 똑같네요. 네. 자, 이거. 그게 어떻게 치시죠? 모든 플랫폼에 베테나 좋지 않습니다. 이쪽은 좀 마크해 주시고 제가 더블 팀 해서 예 가끔 근데 이제 저희가 유도하는 거야? 채팅 제한을 다 걸어요. 욕설하면 자동으로 이제 아니 그 관리자가 따로 위에서 관리를 보고 있어요. 보면서 이제 일일이 아 그래요? 네. 와 저라도 여러분 욕 한번 해보 형 우리가 욕해? 간문성. 제가 눈이 큰 게 아니고 성재가 작은 거예요. 이상한 매우 작도 있네요. 수시 분들 많네. 박규 뭐 이런 거. 자 클린하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볼까요? 네. 네. 자연스럽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그 오늘 조금 일찍 6시쯤에 베텐 생록방과 함께 비디오 머그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네, 베텐 파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 좀.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녕하세요. 아, 여기군요. 자, 뭐야. 안녕하세요. 비디오 머그도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SBS 소셜미디어 비디오 머그 플랫폼 알고 계신가요? 방금 알죠. 선생님? 엄청 좋아하죠. 뭐를 제일 인상 깊게 보셨나요? 그 도보다리
걸작이었습니다. 비디오 머그가 그 SBS가 굉장히 온라인 쪽으로 강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콘텐츠를 단지 지상파 플랫폼에서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스브스 뉴스라든가 비디오 머그라든가 저희가 따로 별도로 론칭한 어떤 그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기반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의 선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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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거는 좀 안 좋았다. 뭐요? 저희 제갈성렬 하고 같이. 그럼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달아주셔가지고. 그게 평창 올림픽의 시청률을 아 정말 좌지우지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 의정부고 출신 해설자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제갈성렬 의원은 시청률 선배님 시청률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고. 자 아무튼 그 비디오 머그와 함께 라이브를 진행하는데요.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특집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월드컵 대표팀 설명서. 일명 월대설. 월드컵 대표팀 설명서.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을 소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오늘 박문성 해설위원이 워낙 베텐에서 그 1군 멤버이자 이제 최고의 최전방 포워드다 보니까 선수들을 좀 제대로 분석을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태우 감독이 28명을 발표했어요. 이게 예비 명단까지는 35명을 피파에 제출했고 네. 23명이 이제 6월 2일인가요? 네, 확정이 완전히 되는데 다른 나라는 4일날 제출 그래서 4일인가요? 최종은 예. 하면 최종하면.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23인을 아예 확정한 나라들도 꽤 되는데 있고 우리나라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팀마다 어쨌든 지금은 예비 엔트리를 피파에 제출하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23명을 딱 하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23명을 딱 해놓으면 만약에 부상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혹은 그 안에 경쟁이라는 게 좀 없어질 수 있으니까. 네. 좀 여유 있게 발표하는 데도 있고. 네네. 근데 좀 여유 있게 발표하면 또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몇 명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그게 너무 과해져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건 약간 뭐 팀마다 그렇죠. 다르게 하죠. 어쨌든 그 축구 팬들은 사실 뭐 35명, 이 예비 명단까지 다 선수들 알고 계시고. 네. 28명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기도 한데. 저희는 시간 관계상 그 중에서 조금 비디오 머그를 보시는데 축구 팬까지는 아닌 월드컵을 볼 마음은 있는데 선수들 다 이렇게 막 외우고 내가 막 평소에 축구 보진 않는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간 관계상 11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인지도가 인지도요? 인지도가 좀 그렇잖아 느낌. 인지도가 그러니까 손흥민급은 아니다. 손흥민 기성용급은 아닌 분들.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 아, 이 선수는 알지. 라는 선수 말고 네. 잘 모르겠어 이런 선수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사실 월드컵 대표인데 사실 이번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선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월드컵 대표는 다 알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모르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런 선수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월드컵 호황 제대로 누리고 있다고 박문성 의원. 네. 그렇죠. 월드컵 때 이 물 들어올 때 노졌습니다. 그럼요. 열심히 접고 있습니다. 살도 빼고 행사 다니고 어제도 네. 뭐 행사 좀 행사장에서 어제 세 군데 정도 예. 돌았습니다. 네. 강연도 좀 하고 다니고 강연할 때마다 제욕을 그렇게 한다고 제보들이 와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강연 앞부분에 꼭 제 얘기를 욕으로 시작한다고 예. 언제 제가 한번 현장 덮칩니다. 현장 덮칩니다. 예. 그 방송용이 아니어서 착한 네. 학생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한테 다, 다 제보를... 공감하시더라고. 네? 제 공감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하네. 그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분들은 저를 모르니까 저 친한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진짠가 봐 이렇게 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알고 되면 박문성 의원이 얼마나 우리나라 여론을 호도하고 교란했는지 알게 될 거고 이쪽 머그 노트북은 그 시야각을 줄이는 거 이 필터를 붙여놓으셔서 잘 안 보이네요. 아 그래서 이게 뿌연 거예요? 이게 저도 신입 때 썼었는데 사무실에서 이렇게 그 상사들이 뭐 못 보게 하려고 이거 필터 해놓거든요. 시야각 줄이는 거. 야동 보호나 이런 분들이. 뭐지? 네. 와 빼지도 못하게 났네. 이제 잘 와 진짜 깨끗해. 아 그 왜 하신 거예요 진짜? 쨍하네 쨍해. 평소에 뭘 보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게 옆에서 보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저 같으면 아~ 옆에 상사들이 못 봐요. 예. 왜 직장에서 그런 걸 보세요? 아니 안 봐요. 네. 자, 아 방송국 놈들 별거 없구나라고 지금 믿고. 네. 자, 100% 주식하거나. 주식하다가 잠깐 안 좋으면 또 동영상 보거나 그러는 거죠. 야구도 보고 축구도 보고. 자, 아무튼 11명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베스트 11 박문성 의원이 직접 선정을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박문성 의원이 선정한 인지도가 떨어지는 사람들. 아, 자꾸 인지도 떨어진다는 게 네. 미안하잖아. 네. 사실 축구 팬들은 다 알고 너무 잘 아는데 축구를 월드컵 때만 좀 보신 분들에게는 좋은 안내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일단 골키퍼부터 가볼까요?
자, 일단 그러니까. 제가 너는 누구냐 하니까 좀 잘 모를 수 있는 선수. 근데 아마 말씀드리지만 다 아십니다. 아시지만. 아, 제가, 네, 근데 그 정도면 형부터 좀 소개를 하라고 하는데. 자, 본인 인지도가 사실 이분들의 한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자, 아, 본인 소개 좀 해서 지금 흔한 그 축구 자켓 입은 아저씨인데. 본명이? 저도 박지성 하고 싶어요. 박문성. 예. 네. 네. 네, 저 박문성입니다. 박문성이고요. 네, 축구 해설자고요. SBS에서. 하지만 뭐 예, 천만 배우, 천명 배우로 찌빠치노로 예,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한테는 러시아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흔한 얼굴은 아닌 것 같다고 하신 분. 아, 저부터 시작하면 되는군요.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인지도가 떨어지는. 네. 김병욱 사칭 연기자 박문성이라고 소개한 분 있고요. 네. 가죠. 네, 가겠습니다. 찌빠치노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자, 골키퍼 일단. K리그 팬들은 너무 유명하지만 일단 제가 꼽은 선수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조현우 키퍼. 네, 조현우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조현우 선수는 다 아실 겁니다. 너무 뭐 K리그 팬들에게는 특히 지난 시즌 대단했죠. 네. 웬만한 수치로 보여주는 뭐 선방률, 뭐 각종 어떤 그 골키퍼가 기록할 수 있는 통계가. 네, 지금 채팅창에 네. 그 대구 FC인데 여기 가있으면 스폰서는 대구은행 아닙니까? 은행 직원인가요? 보시 분이 있는데 대구 FC의 주전 골키퍼고요. 별명이 조혜야. 네. 예. 맨유의 대혜야 골키퍼와 여러 가지로 닮았다. 네. 팔도 길고 이렇게 선방하는 것도 잘하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이번 대표팀의 주전 골키퍼는 김승규 키퍼가 현재로서 조금 이제 첫 번째 골키퍼의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저는 조현우 선수가 네.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 A매치 얼마 안 뛰었잖아요. 지난해 데뷔했으니까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지금 뭐 가능성이나 K리그에서 보여주는 것만 보면 바로 해도 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어요. 네. 아, 조건 아니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조금 그 느낌이 담긴 했어요. 조건 씨의 느낌이 약간 있긴 한데 키도 굉장히 크고 그 맨유의 주전 골키퍼 대야도 사실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야 키퍼와 느낌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야 키퍼가 뭘 잘하냐면 정말 그 감각 동물적으로 딱 반사신경 때리면 쫓아가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야 키퍼가 뭐 아주 뭐 거인의 형태의 어떤 골키퍼는 아닌데 쫓아가는 게 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거의 탑 레벨인데 네. 뭐 세계적으로도 사실 뭐 골키퍼 몇 명 대 이렇게 노이어 이렇게 꼽으면 그 정도 꼽히는데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렇죠. 잘 따라가요. 네. 네. 그 앞으로 정말 차세대 우리나라 뭐 넘버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렇습니다. 골키퍼입니다. 대구 대해야 조해야 뭐 803 대해야 이런 별명으로 맞아요. 불리고 있고 네. 어쨌든 그 키퍼가 여러 가지 강점들 항목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반사신경. 아 갑자기 팔팍해서. 진짜 좋아요. 저번에 MH 데뷔전 때 아주 좋았죠. 네. 네. 저희도 중계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슈퍼세이브를 제일 많이 보여주는 키퍼이기 때문에 이제 팬들이 사실 키퍼를 보면서 느끼는 쾌감들이 있는 선수. 그러니까 지금 소속팀이 아까 은행 얘기했지만 네. 대구 하고 있는데 대구가 사실 객관적인 전력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슈팅을 많이 허용을 하거든. 근데 정말 잘해줬어요. 지난 시즌 특히. 그래서 이 대구의 성적도 유지하고 이러니까 아 정말 최고예요. 그리고 그 실제로 지금 뭐 골키퍼 출신들이나 현장에서는 거의 탑으로 쳐줘요. 그런가요? 아, 정말 잘해줘요. 네. 그럼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골키퍼 지금 3명이 뽑혀 있잖아요. 누구 뽑고 싶습니까? 주전으로. 개인적으로. 아, 김승규가 지금 하는 김승규 건 맞죠? 키퍼. 이번 대회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그렇게 되네요. 기린 이 정도 됐으면 한 사람당? 더 길게 할까요? 네, 괜찮아요.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이번에는 수비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수. 어떤 선수부터 해볼까요? 자, 일단 수비를 측면부터 한번 가볼게요. 측면 수비. 네. 자, 봅시다. 자. 아, FC 서울의 고요한 선수군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가, 제가 집에 있는 이 작전판도 가져왔는데, 위치로 보면, 집에 왜 있어요? 뭐, 축구감독도 아니고. 저 해설자잖아요. 해설자가 저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 이걸로 뭐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해봐요. 아, 이렇게. 어묵도나. 저도 해봅니다, 이런 거 갖고. 여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4-4-2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 고요한 선수는 여기 혹은 여기도 쓸 수 있어요. 중앙 미드필드 혹은 여기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것처럼 고요한 선수의 강점은 정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포지션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바로 이 선수입니다. 그리고 고요한 선수가 이청용 선수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그리고 이청용 선수가 그때 이제 어떤 캐릭의 바람이 있었냐면
중학교를 중퇴하거나 학교를 중퇴하고 바로 프로에 직행하는 게 유행했던 네. 그게 하나의 흐름이었던 시대에 같이 들어왔던 선수예요. 아하. 고명진, 이청용, 고요한. 그래서 고요한 선수가 이제 굉장히 지금 경험이 많아요. 실제로는 K리그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 그리고 그 아마 고요한 선수는 저럴 수 있어요. 이번에 지금 명단에 들어왔는데 누구 한 명 잡아라. 여러분들 에레라가 아자르 잡았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딱 한 명 계속 그림자 수비하는 거. 이걸 딱 시킬 때 정말 잘할 수 있죠. 콜롬비아전에서 하메스를 잡았죠. 네. 그거 되게 잘하는 선수고. 물론 이제 뭐 측면에 갖다 놨을 때는 많이 뛰고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약간 디테일이 좀 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건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잡거나 여러 포지션. 왜 여러 포지션이 또 중요하냐면 월드컵 때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측면 수비수가 있는데 부상을 당해. 혹은 뭐 경기 도중에 막 선수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 포지션을 볼 수 있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전술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그게 아주 좋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아, 비디오 머그 채팅창에 굉장히 고요하게 잘 뛰는 선수인가요? 물어보시는데 비디오 머그는 좀 낯선 드립들이 많네. 네. 아, 동생 이름 거룩한이냐고 물어보시면 있는데 지금 그렇고요. 아, 신태용 감독이 고요한을 K리그에서 가장 더럽게 공찬 선수라고 했는데 이거는 수비수에겐 칭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럽게 찬다. 그게 뭐냐면 그 표현을 썼어요. 아, 우리 그 표현을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 선수 잘 잡는다는 얘기에 상대 공격수를 딱 맨마킹 시켜놓고 그림자 수비 시켜놓으면 그냥 계속 잡고 늘어지고 악착같이 수비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더럽게 한다고. 페라리를 타요? 제가 차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오, K리그 에피소드 1 클럽맨이면 페라리 488 GTB 오너가 됩니까? 뭐 그것까지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래 뛰었어요 생각보다. 하메스 페라리 타나요? 모르겠는데 저희 급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야. 어, 채팅창에 페라리 나올까 갑자기 오 하면서 오 고요한 기억해 놓겠다고. 아, 이게 훨씬 더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법이군요. 그렇죠. 아, 그럼 공을 파수 차를 다 알아볼게요. 네. 제가 못하든지 공을 파수같이 차냐고 하신 분 있고 하메스는 페라리가 10대 있다고 하신 분인데 패트체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선수는 누굽니까? 자, 그럼 이제 중앙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은 중앙 수비. 네, 정승현 선수입니다. 네, 네. 좀 통일감 있게 그 소속 팀으로 하든가 뭐 대표팀으로 하든가 유니폼 좀 통일시키지. 어디 소속입니까? 전 지금 뭐라고 저한테 그런 줄 아세요? 일본 무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야, 본인이 직접 만들어 왔다는 줄 알고. 네, 나한테요. 예. 자, 소속이 사간도스. 야, 일단 정승현 선수는 지금 일본 무대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네. 신태용 감독하고는 여러 가지 상당히 인연이 많아요. 올림픽. 신태용 감독이 리오 올림픽 할 때 그때 뽑아서 했던 선수인데 그때 좋았을 때가 있었고 안 좋을 때가 있었죠. 아. 네, 마지막에 조금 그 이게 좀 뭐 화가 나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그때 마지막 16강이었나요? 8강이었나요? 그때 막 이제 올라가려는데 막판에 선수 막 하니까 거기서 좀 거칠게 하는 바람에 조금 좀 그런 몹들이 있었는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안 본 분들이 태반이라니까. 리오 올림픽을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그때 막 자기의 이렇게 막 화가 나고 약간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걸 참지 못하고 정승현 선수가 네,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신태용 감독하고 리오 올림픽 때부터 해서 멤버들이 딱 했던 선수고 인연이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강점이 분명한 선수. 이 선수도 강점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맨마킹을 되게 잘 상대 딱 공격수 되게 잘 잡아요. 체격도 되게 좋고 이런 선수인데 상대를 되게 잘 잡는데. 일본 무대 진출하고 나서는 이제는 뒤에서 그 탁탁 볼 풀어주는 거 있죠. 이것까지도 좋아진 거예요. 아, 정승현이 분노 조절 장애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아, 그것까진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 많이 좋아졌어요. 아, 더 많이 지금 사진 했고. 때문에 거북목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거든요. 아니죠? 선수들이 이제 그 뭐 선수들 특성상 거북목 있으면 여기 좀 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어쨌든 헤딩 잘하는 선수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수비수라고 볼 수 있나요? 좀 이렇게 뭐 별명이 연세대 시절에 피케라고 불렸다는데 연대 그러니까 피케? 좀 어렸을 때는 약간 좀 파이터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부닥치고 상대 막 하고 막 이런 걸 되게 잘하다가 노조는 안 되네. 아, 왜 자꾸 그렇게 몰아가? 그리고요? 그러다가 이제 프로 가고 또 이제 J리그 가서 사간도스 뛰면서는 요새 이제 축구가 뒤에서부터 그냥 뻥뻥 지르지 말고 수비수들이 패스를 잘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성장하고 리딩까지 이렇게 잘 하면서 더 좋은 수비수로 올라간 거죠. 근데 막 싸우는 수비수에다가 이제는 조율까지 잘하는. 그래서 역시 지켜봐야 될 좋은 수비수죠. 아, 차 못 타냐고 물어보신 분 있네. 차 못 타십니까? 몰라요, 차는. 제가 못 타는지. 본인은 못 타십니까? 저요? 예. 네. 저 그냥, 예, 차 탑니다. 뭐, 무슨 차 타요? 외제차 타요? 국산차 타요? 예, 네, 저기, 네. 그 학생들 그,
코모든도 행사비 벌어가지고 지금 본인 외제차 굴리는 거예요? 예, 그렇답니다. 배신감이 이렇게 확 밀려옵니다. 비슷한 거 다잖아요. 뭘 왜? 비슷한 걸 다. 자, 단점은 뭔가요? 정승현 선수의? 단점은 그래도 역시 이 선수도 경험이 좀 되게 좀 적죠. 이게 우리가 어리니까. 예, 네, 아니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A매치를 그렇게 많이 소화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특히 우리가 이번에 이제 월드컵이 되면 네. 아쉽지만 막 공격적으로 싸울 수 있는 팀은 없습니다, 상대.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비하다가 가야 되는데 김민재가 지금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네. 수비 굉장히 좀 힘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만 압박감이 대단할 거예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멘탈적으로 혹시 좀 흔들릴까봐 옛날에도 좀 그런 게 있었 기억도 있어서 지금 정승현 선수고 멜로망스 보컬을 닮았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민석 씨 네, 그분 닮았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방송에 얼굴 굳은 거 보이시죠? 이분이 그런 쪽으로 나오면 하의 몰라요. 네. 네. 차하고 그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초 김종국이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웃는 모습이라 그렇지 정승현 선수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네. 이게 몸이 좋아요. 네. 되게 몸이 좋은 선수예요. 네. 특히 수비수들은 이게 보면은 중앙 수비수들은 실제로 보면 와 멋있다 이런 느낌이 딱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선수 어떤? 자 그러면 이제 중앙 수비수 한 명 더 해야 되죠? 네. 자 아 오반석 선수군요. 그렇죠. 제주 유나이티드의 오반석. 크. 이 선수가 아마 저희가 오늘 준비한 여러 명의 선수들 중에 제일 미남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 네. 네. 저도 K리그 중계하면서 한번 미남이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오반석 선수는 K리그 팬들에게는 와 저 선수 정말 좋은 선수라는 걸 아는데 문제는 이 선수가 배구 네. 선수 같이 생겼다는 건 뭐죠? 축구 선수한테? 배구? 문성민 선수 닮아서 그런 건가요? 아, 그래서 어떻게 약간 알겠다. 진짜 배구 선수 느낌이 좀 있어. 실내 스포츠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옛날 임종원 씨였나요? 배구 선수 중에? 좀 닮은 것 같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K리그 팬들은 되게 유명한데, 왜 조금 덜 알려져 있냐면, 이 선수가 제주에서만 프로 생활을 했어요. 원클럽맨. 네. 그러니까 지금 제주에서만 프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주 팬들이나, 이렇게 좀 알 수 있는데. 아, 임도원 씨. 아, 네. 별명이 꽃미남, 맥반석, 또, 오벤. 뭐 오반석이니까 맥반석은 뭐 100% 별명은 붙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31살입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대표 발탁이 됐고 월드컵도 첫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게 되면. 굉장한 서프라이즈죠, 사실. 네. 수비수를 이렇게 경험 그러니까 A매치를 뛰지 않았던 선수를 월드컵 대표로 바로 뽑아 버린다는 거는 네. 대단한 사실은 약간 좀 도박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좀 승부수일 수도 있는데 오반석 선수야말로 김민재 선수의 부상이 바로 연결된 거죠. 그렇죠. 네,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원래 이제 원래 지금 생각했던 건 장현수 김민재였어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좀 덜컥 못 나오니까 오반석 선수를 이제 선택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오반석 선수가 실력이 없냐 그러진 않아요. 계속 눈여겨봤었어요. 신태용 감독이 계속 눈여겨봤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오반석 선수가 최고의 강점은 뭐냐면 진짜 상대 부셔버리는 거 진짜 잘해요. 네. 피지컬적으로도 되게 좋고 힘이 좋아가지고 막 부닥치는 거 되게 잘하는데 그냥 맥반석이에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약간 좀 걱정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힘에 비해서는 약간 뒤에서 풀어주는 발기술이 좀 적다. 패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걸렸었는데 저는 오반석 선수를 왜 뽑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스웨덴과 같은 경기할 때 그 보면 토이보넨이나 이 마커스 베리 같은 선수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만한 선수들. 가서 막 부딪혀버리는 걸 좀 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아까 정승현 선수도 소개했잖아요. 3백 쓰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안 쓰겠네요. 아, 그래요? 더블리 예측하지 마시고. 아,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장현수를 약간 3백에 중앙 놔두고 정승현, 그러니까 오반석 선수같이 파이터형 놔두고 부닥쳐버리는 것도 가능한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3백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옛날부터는 신태용 감독과 이제 술친구여가지고 저희가 정보를 좀 얻을까 했었는데 이제 국가대표 감독 되신다면은 인연을 끊었다고 들었어요. 추정이에요, 추정. 근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오반석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저는 수비가 이제 요즘 현대 축구에서는 발기술, 이제 빌드업이 좋은 수비수들이 또 가끔 왔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수비는 무조건 가서 부셔버리는 뭐 걸레 수비. 예, 맥반석 수비. 걸레가 뭡니까? 아, 그러니까 막 그런 유행이 있잖아요. 뭐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그냥 어떤 자세로도 막아내는. 비디치? 비디치도 있고 존 테리도 있고 막 쓰러졌는데도 막 머리 집어넣어가지고 네. 막 상대 스파이크 밑으로 머리 집어넣어버리고 그런 모습이 나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볼을 잘 다루고 막 뭐 키핑이 좋고 이런 수비보다 이런 반석 같은 수비 한 명 있는 게 좋지 않나 했는데 저는 뭐 캐스터니까 그럼 바르셀로나 같은 수비수들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저는 뭐 저는 그냥 저는 부수는 수비 좋아합니다. 예. 오반 선수 딱 마지막으로 하면 이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이게 센터백 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센터백도 왼쪽에 센터백 중에 왼쪽 쓰냐 센터백 중에 오른쪽 쓰냐가 나눠지기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왼쪽 쓰는 친구는 센터백 중에 왼발 쓰면 여기다 둬요. 오른발 쓰면 여기다 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볼이 이렇게 주면 왼발을 쓰는 게 이를 주는 게 편하잖아요. 굳이 볼이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 선수가 오른발 잡으면 왼쪽 주위에 몸을 틀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왼쪽 쓰는 왼발 쓰는 중앙 수비수를 두면 좋은데 오반 선수는 물론 오른발 잡이긴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중앙에 왼쪽 쓰는 것도 오반 선수가 해요. 그래서 사실은 중앙 수비를 쓸 때 오반 선수를 약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이런 강점도 있어요. 네. 아 바둑 팁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어서 좀 짧게 하고 자. 저희는 지금 하면 뭐래.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 지금 대상으로 하고 아, 이거, 있습니다. 이거 좋은 팁 아닙니까? 예. 네. 네. 자, 다음은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수비 라인의 마지막. 왼쪽 수비수입니다. 홍철. 홍철. 예. 네. 뭐, 자. 너무나 또 잘 알긴 할 텐데, 많은 분들이. 네. 사진 때문인지 약간 그, 가슴 근육이 조금 모자란 듯한 느낌이. 사진이 잘못 찍힌 거겠죠? 네. 어, 저, 축구에 집중해요. 자꾸 축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본다는 가정하에 네? 많이 아세요 이제. 홍철은 딱 한마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가레스 홍철. 가레스 홍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가레스 베일 베일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또 프리미어를 뛰다가 지금 라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 뛰고 있는데 그 베일도 원래 왼쪽 수비하다가 윙포워드 공격으로 올라갔는데 홍철 선수가 굉장히 공격 가담을 잘해요. 아주 뭐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잘 올라가고 왼발 막 크로스 올리거나 슈팅 때리는 게 좋아요. 약간 좀 아쉬운 건 약간 수비력이죠. 수비력이 아, 조금 좀 아쉬워요. 수비수인데 수비력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격에 비해서 수비력이 아쉽다는 거죠. 당연히 뭐 수비수니까 수비는 하지만 공격은 진짜 막 왼발 막 이런 거 좋은데 약간 수비가 좀 걸려요. 왜냐하면 또 지금 수비가 또 왼쪽이 중요한 게 김진수 선수가 일단 28명이 들어왔는데 부상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자리가 지금 김민우, 홍철 혹은 박주호 선수도 있는데 박주호 선수는 미드필더로 약간 좀 뽑은 개념이 있어가지고 홍철 선수에게도 중요해요. 얼마큼 해주냐가. 아, 그러니까 그 축구 해설이었는데 연기를 더 잘하는 것처럼 수비수인데 공격을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뭐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하면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뭐 혹시 이 방송 외부 감독이 보고 있을지도 있다고 분석 때문에 도움 안 돼요. 아, 나도 그러면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아 보면은 근데 너무 저희 1급 비밀들이 다 나가는데 아, 홍철 선수는 이영표 후계자로 불렸었고 공격 좋고 크로스 좋고 정확한 킥력. 네. 단점을 이제 좀 수비에 불안이 있다 이렇게 불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공격에 비해서 약간 좀 수비력이 더 올라가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지금 저는 외부 감독이 코를 파면서 우리 방송을 지금 집중하고 있을 거란 상상을 그럼 하면서 그럼 계속 저희가 이게 저희 독일전 베스트라고 얘기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수비수 끝났나요? 수비는 끝났고요. 네. 네. 홍철 선수까지. 자, 저 근데 홍철 굉장히 좋아하는 게 그 우리나라가 이제 측면 수비가 사실 좀 이영표 차두리 은퇴하면서 항상 고민이 많았잖아요. 계속 고민이었죠. 근데 막 이제 그 후계자들이 뭔가 왔다 갔다 할 때 홍철 선수가 작년 중반에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홍철 선수는 또 되게 재밌어요. 그냥 보면. 그리고 우리가 3백을 쓰면 홍철 선수가 윙백으로 윙백. 하기 딱 네, 좋죠. 올라가죠. 왜냐면 그땐 네. 더 좋을 수도 있죠. 공격력이 좋으니까. 네. 그다음 미드필드로 가봅시다. 자, 미드필더는 서프라이즈가 좀 있죠. 뭐 사실 근데 헤어스타일이. 근데 그 이마가 좀 넓은 편인가요? 원래? 아니면 예, 좀 넓어요. 원래 머리 넓어요. 스타일을 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약간 황비용스러운데. 네. 아 정대세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문선민 선수입니다. 문선민. 네. 문선민. 네. 네. 자 제호 원수 아니냐고 하신 분인데 문선민 선수고요. 얼굴만 보면 노력형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실제 노력형입니다. 노력형 플러스 이 사람은 아...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 한 번도 이런 코스를 밟은 사람이 없었죠. 없죠. 없죠. 대표팀을 네. 이렇게 올라온 선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문선민 선수가 원래는 이제 어렸을 때는 그래서 곧잘 축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잠깐 뭐 대표팀에 오기도 했었고 그런데 프로를 못 간 거예요. 아. 네, 뭐 이렇게 유럽을 진출하려고 했었는데도 안 되고 K리그도 하려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스포츠 브랜드에서 그냥 이렇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냥 이렇게 실패한 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축구 선수 오디션. 거기 뽑혀가지고 이렇게 유럽에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뭘 받았는데 또 거기서 훈련을 하는데 유럽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더니 혹시 스웨덴 리그에서 한번 뛰어보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해서 스웨덴 리그를 경험했다가 K리그로 온 선수예요. 그러니까 마치 요즘 하는 뭐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가수 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거보다 더 특이한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스웨덴 3부 리그에 시작해서 이제 6년 동안 스웨덴에서 뛰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스웨덴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스웨덴을 잘 알고 있고 월드컵 지금 예비 명단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이 선수가 만약에 진짜 월드컵 무대에 나오면 그 자체는 엄청난 스토리죠. 엄청난 스토리죠. 뉴스감이고.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도 보니까 닉 퍼프라든지 잉글랜드도 네네. 몇 년 전에 신문에 저희 돈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신문 뭐 했다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고 있는데 거의 뭐 한국판 또 그런 저 이야기고요. 근데 문선민 선수의 강점은 속도예요, 속도. 속도인데 저 100m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선민 100m 얼마 뛴다. 근데 축구에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100m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뛸 일이 없어요, 축구 경기에서. 축구에서 속도는 딱 두 가지죠. 왼쪽에서 오른쪽이나 이렇게 몸 자세 전환하는 속도. 전환 속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짧은 거리. 15m, 20m 이 정도만 중요한데 그 속도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문선민 선수를 왜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뽑았을까? 왜요? 스웨덴 경기와 같은 때 딱 쪼코로 쓰고 싶은 거죠. 속도. 네. 상대가 지쳐있거나 상대가 느린 선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웨덴의 수비수가 맨유에 뛰는 린데레프라고 하는 선수인데 네. 느려요. 맨유 선수인데? 네. 그래서 그 맨유에서도 속도 문제 때문에 주전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좀 떨어지고 이럴 때 이런 선수 확 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문선민 선수가 많이 뽑힌다면 그렇게 전술적으로 슈퍼서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고 지금 K리그에서는요. 국내 선수 중에 현재 골 제일 많이 넣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빼고. 제일 좋아하는 포지션이 어디예요? 문선민 선수? 일단 기본 아이고 윙. 예. 기본적으로 윙 잘 볼 수 있고요. 이게 왜냐면 속도가 좋은 선수니까 윙 볼 수 있고 약간 세컨으로도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격수. 윙. 예. 2선 쪽. 예. 아, 박문성 지금 린델레프 군백이라고 얘기한 거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군백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게 규정지면 또 뭐라고 하시잖아요. 좀 느립니다. 그냥 뭐 군백까지는 예. 그래서. 아, 문선민 선수 인천공항 관세청 직원이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는 가슴에 인천 공항이 이제 쓰여 있습니다. 아, 린델레프 기어다니냐고 한 거냐고 하시고 있는데. 네. 린델레프가 우리나라와 경기할 때 엄청 뛰어다니는 걸 예상한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아,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착해요. 너무 착한 선수예요. 착해요. 아, 너무 착해요. 별명이 떡관종이네요. 왜냐하면 K리그에서 골 넣고 관제탑 세레머니를 해가지고. 관제탑 세레머니가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감스트가 하는. 그게 왜 관제탑이에요? 그게 무슨 뭐 관제탑 어디 나오는 뭐 그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대요. 저도 뭐 유래는 잘 모르겠는데. 네, 감스트가 추는 춤이 관제탑 세레머니인데 그걸 또 해가지고 관종이다. 아니 그것도 너무 그냥 월크리처. 단점은 뭡니까? 아니 그 진짜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프로 경험 자체도 좀 적어요. 그러니까 스웨덴 리그를 하긴 했지만 좀 약간 하부리그였고 뭐 대표팀을 떠나서 일단 그런 게 좀 적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극복하거나 혹은 23인 안에만 들어오는 게 1차 관문이에요. 들어오면 지금 사실 뭐 당장 주전은 좀 어려울 텐데 일단 그거 통과하는 거. 엄청난 와일드 카드가 되겠네요. 네. 한번 기대. 저는 진짜 한번 월드컵에 뛰는 모습이 나오면 멋지게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완전 신데렐라죠. 자 그리고요 또 미드필더. 자 다음은 이 선수입니다. 자 중앙 미드필더를 별명이 네. 주세종 선수. 세종대왕. 예. 주세종 선수고 지금은 군복무 중이죠. 네. FC 서울에서 뛰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군대 문제 때문에 지금 가 있는데 주세종 선수는 일단 아, 왜요? 아 코치 아니냐고 하신 분 있는데 사진이 조금 노안으로 찍히긴 했는데 여러분 90년생이에요. 아직 20대고 이 사진 누가 고른 거예요? 네. 아, 이제 군대 이제 파견한 친구를 아 60년생이냐고 물어보신 경찰청인데 60년생 얼굴이 됐어. 네 90입니다 90 여러분 다들 지금 에 웃어. 강민호 아니냐고 합니다. 아, 롯데 삼성을 건너가 강민호. 아, 90학번이냐고 하십니다. 네. 제가 93입니다. 이제 아산 무궁화팀. 머리가 왜 이렇게 진짜 좀. 그만해! 아니, 옷을 또, 그, 집업도, 그, 지퍼가 여기까지 오는 거가 되게 좀, 훈련복이네. 나이 들어 보이긴 해요. 자, 그리고요. 주세종 선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는 선수입니다. 아, 많이 뛰는 선수고, 뭐, FC 서울 시절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킥이 정말 좋죠. 네. 이렇게 프리킥과 같은 전담 킥으로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좀, 그래서
이 선수는 골고루 참 잘하고 열심히 뛰는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 한 방이 없어. 한 방이 없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성용 하면 모자래. 누구 하면 모자래. 손흥민 하면 모자래. 이렇게 생각나는 딱 그 선수 떠오르면 그냥 어 이거는 정말 이래 이런 게 주세동 선수는 다 이렇게 조금씩 다 잘하는데 정말 한 방 이런 느낌이 조금 아쉬워요. 작은 육각형이냐고 하신 분이 있네요.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네. 육각형이긴 한데 이렇게 하나는 팍 나갔으면 좋겠는데. 박문성 주세종 어중간이라고. 그 얘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다 잘하는데 이게 네. 그래도 하나는 그렇게 확 잘하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아쉽다. 좀 아쉽다. 제가 뭐 이 사람들 다 잘한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냥 조금 못하는 거 못한다고 얘기해야죠. 최고 장점은 뭐죠? 일단 아니, 기본적으로 많이 뛰어요. 그래서 정말 그 미드필더에 있어서 에너지 같은 선수예요. 활동량 엄청 뛰면서 또 전단 키커니까 킥력이 참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골을 많이 넣는 건 아니에요. 골을 막 엄청나게 그러진 않고 그냥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아쉽죠. 사실 이러다가 골도 항상 뭐 몇 골씩 넣어주면 좀 좋은데 그런 약간 결과가 좀 못 나와요. 네. 아 나이 있으신데 많이 뛰시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제가 계속 그걸로 밀고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90년생 같이 생겼어요. 90은 아니고 한 88 정도로 생겼긴 했는데 아무튼 그 주세용수 90이면 좀 50이야. 아니, 그리고 지금 감우성 같이 나왔잖아요. 좀 얼굴이 미남입니다. 예. 뭐 마지막이 무슨 예, 또 미남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 정말. 예. 자, 이 사진을 스웨덴 축구협회에 보내라고 하신 분인데 왜 보내야 하죠? 자, 다음 미드필더. 다음입니다. 다음은 정우영. 정우영 선수. 예. 아, 정우영 선수는 그래도 최근에 국가대표 경기를 워낙 많이 뛰어서 사실 특히 뭐, 오늘 소개한 선수들 중에는 인지도는 제일 높은 선수 네, 아닌가 네, 싶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미드필더에는 어쨌든 뭐 기성용 선수가 네. 조금 주전으로 갈 가능성 높고 권창훈, 이재성. 만약에 4-4-1을 쓴다고 한다면 여기에 기성용 선수 가운데는 조금 있을 거고 좌우 쪽, 좌우라기보다는 약간 붙어서 쓰는 걸 텐데 권창훈이 있고 이재성이 있을 텐데 요 한 자리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여기를 박주호 선수를 뛰게 할 거냐 정우영 선수를 뛰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정우영 선수는 기성용 선수에게 약간 닮기도 했는데 조금 없는 걸 해줄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수비를 더 많이 해줄 수 있어요. 발 빠릅니까? 네,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가 약간 좀 아쉬운 게 이제 속도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 오늘 뭐 되게 좋은 선수긴 하지만 기성용 선수와 비교하자면 속도에 대한 것도 약간 좀 챙겨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좀 이렇게 서로 보완하는 시너지 같은 걸 할 수 있고 동아시안컵 생각나시죠? 말도 안 되는 무회전. 네, 정말 우리 대표팀급에서 그런 무회전 슈팅 나온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마어마한 킥력도 갖고 있죠. 네. 아 코가 너무 크다고 자꾸 지금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신 분뭐 한참 얘기해놓으면 그거 갖고 얘기를 해. 눈 작고 코 큰 스타일이 제 동생 제 동생 같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 별명이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코크다스 코보미. 아 코죠.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가끔 징징이라는 얘기 듣거든요. 징징 네. 징징이 코피지컬은 최고라고. 근데 이분이 뭐야? 정우영 선수가 코피지컬이 아니라 실제 피지컬이 굉장히 큽니다. 기성용 선수랑 많이 닮은 게 많아요. 네, 있습니다. 어쨌든 정우영 선수는 뭐 사실 기성용 선수가 잠깐 안 나올 때는 거의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라서 대체자가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정우영이란 이름이 또 어린 선수 중에 또 한 명 있죠. 요즘 축구팬들을 설레게 하는 바이에른 뮌헨 유스. 그렇죠. 어떤 선수입니까? 정우영 선수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성인 무대에서나 뭔가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지켜는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선수도 공격적인 재능이 좋은 선수고요. 미드필더나 측면이나 윙이나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는 선수고 기술적으로 되게 뛰어나다 그래요. 속도도 좀 있고. 근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10대나 이런 선수들이 성인 레벨에서 통할 것이냐를 좀 봐야 돼요. 그 레벨을 넘어갈 땐 다른 능력들이 좀 필요하니까. 잘 모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뭘 어떻게 네. 더 설명을 해야 돼? 이분은 프리미어로 일단 넘어와야.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 뉴스니까 이름부터 설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바이에른 그러니까 그 정우영 선수를 계속 뛰는 걸 좀 보려고 했는데 아직 그런 영상이 별로 없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네, 좀 그랬을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또 미드필더 한 명 더 있죠? 자. 미드필더 마지막입니다. 박주호 선수는 뭐 예,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분류한 이유가 뭐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미드필더에 뽑힌 선수들 보면 아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성, 권창훈 선수에 비해서는 네. 박주호 선수가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원래 박주호 선수에게 익숙했던 포지션은 이 왼쪽이잖아요. 왼쪽 수비. 네. 왼쪽 수비였는데
박주호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뛰면서 많은 기회를 못 얻어가지고 이제 월드컵을 어떤 하나의 전환점을 갖기 위해서 K리그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어디 뛰냐면 울산에서는 2위 위치를 뛰어요. 수비형 미드필더? 네, 수비형 미드필더 뛰어요. 울산에서는 누구랑 같이 뜁니까? 모르겠어요. 박주호만 딱 본 거예요? 와, 박주호만 보인다. 박주호만. 울산은 딱 박주호만 보는데. 네. 그래서 박주호 선수가 지금 이 위치에서 뛰고 있고, 실제로 이 위치를 지금, 감독도 여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발표되니까 왼쪽 수비수를 4명을 이렇게 분류됐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박주호 선수는 여기 뛰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성용과 함께 네. 뛸 수 있다. 그래서 기성용 선수는 파트너를 자기가, 물론 계속 이거는 전제돼야 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기성용 선수는 일단 붙박이를 놓고 파트너를 네. 얘기하지만, 사실 기성용 선수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어떤 조합이 될지 몰라요. 근데 그냥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기성용 선수의 파트너를 놓고 보자면, 기성용 선수는 스스로도 공격도 능력이 있고 수비 능력도 있잖아요. 네네. 파트너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파트너가 그냥 수비만 잘하거나 공격만 하지 않고 자기와 같이 공격과 수비를 함께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주호 선수가 그렇잖아요. 박주호 선수는 사실 대학 다닐 때는 윙 봤어요. 옛날에 또 수비도 봤고 지금은 또 중앙 미드필더를 보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가 다 되는 데다가 왼발 능력이 되게 좋잖아요. 왼발 패스 능력이 좋기 때문에 오른발을 잘 쓰는 기성용 선수와 왼발을 잘 쓰는 패스 능력이 있는 또 거기다 수비 능력을 갖고 있는 박주호 선수는 제가 봐서 매우 좋은 조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중앙 미드필더 활용으로서의 박주호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거의 유상철을 설명하는 것 같다고 하신 분인데 그 정도로 만능입니까? 유상철 선수는 진짜 더 만능이었죠. 왜냐하면 유상철 선수는 전방부터 골키퍼 빼놓고 다 봤어요. 근데 박주호 선수는 요 세 가지 정도 포지션이죠 지금. 유상철 선수는 아마 우리 한국 축구 역사에서 그 정도로 멀티 포지션 없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도르트문트 출신인데 뛴 숫자가 거의 없네요. 도르트문트 이적할 때도 그랬거든요. 사실 거기 가면 많이 못 뛸 거라는 거를 스스로 판단을 했대요. 네.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가 지도자를 생활하거나 은퇴한 이후에 고민을 할 때 자기가 좀 유럽에서 큰 리그나 큰 팀을 경험을 하고 싶었대요. 네. 그게 나중에 지도자 생활을 하거나 뭔가 자기가 축구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더 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거기서 많이 못 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못 뛰었어요. 스위스인 아내와 결혼을 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쏠렸습니다. 네. 출산도 하고 네, 딸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스위스인 아내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보셨어요? 네. 박주호만 보는 거예요? 박주호 직캠? 박주호 직캠을 박주호만 계속 보는 거예요? 주변인들 안 보고? 왜 자꾸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생 승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왜 인생 승자죠? 스위스 사람이랑 결혼하면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또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에 거의 1등 공신 넣었잖아요. 네, 네. 그때도 다 여러 가지 포지션을 보면서 네. 네. 야, 박주호차 못하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모르겠네요. 여기 안 나와있어. 차는 고요한 선수만 딱 나와있네요. 자, 미드필더는 다 봤습니까? 아, 다 봤네요. 네, 그럼 네. 공격수 보겠습니다. 자, 이거 빼줄래요? 네. 이거라도 해줘야죠. 자, 사실 이근호 선수를 여기 포함되긴 좀 그러는데 지금 나머지 선수들이 네. 손흥민, 뭐 황희찬 이래가지고 제가 일단 그래도 이근호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사실 이근호 선수를 뭘 설명한다는 게 저희가 인지도 하잖아요. 얘기하는 건 이제 그 주제가 아예 바뀌었네요. 네. 그냥 왜냐면 공격수를 지금 사사히 놓고 두 명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손흥민을 뽑을 수는 없고 황희찬을 뽑기 황희찬 또 나중에 제가 다른 주제로 한번 뽑아보려고요. 그래서 일단 이근호 선수 뽑았는데 뭐 중계도 했었잖아요. 뭐요? 브라질 월드컵 때. 아 브라질 월드컵 때 아킴 페이프를 상대로 골을 넣었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기분이 좋았죠. 그러니까 브라질 월드컵 때 기분 좋은 골은 딱 이근호 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알제리도 사실 우리가 끌려가면서 막 넣고 그런 거니까. 네. 탈탈 소리가 났었고. 아무튼 그때 군인이었었고 지금은 강원 FC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근호 선수는 뭐 제가 어떤 선수다 뭐 이런 거는 뭐 헌신적으로 많이 뛰고 스피더도 뛰어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술적으로는 전형적으로 4-4-2 때 아주 좋은 카드가 될 거예요. 손흥민 선수하고 이근호 선수가 파트너가 되면 이근호 선수는 정말 매우 딱 팀플레이어죠. 연성이어로 같은 스타일이에요. 정말. 하대성 선수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했는데, 하대성 선수 지금 뽑히진 않았지만, 네. 볼을 되게 예쁘게 쳤잖아요. 이근호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인가? 그 어렸을 때 그랬대요. 하대성 공 차는 걸 보면서, 난 저렇게 공을 찰 수가 없어. 그럼 난 어떻게 공을 차야 되지?
난 그럼 뛰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막 몸을 던져서 헌신적으로 뛰는 걸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앞에 있고 파트너가 되려면 계속 뛰어주는 거죠. 막 수비도 많이 가담하고 또 공격도 역습하고 그래서 역습 사사에 있을 때 이근호 선수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요. 콜롬비아랑 우리가 했을 때 신태용 감독이 부임한 이래 가장 좋은 경기였잖아요. 네, 그때 네. 손흥민이랑 투톱이 되게 좋았죠. 그렇습니다. 네. 카운터 칠 때 아주 좋은 게 될 수 있죠. 네. 자, 아무튼 이근호 선수의 별명은 대구에서 잘 뛸 때 태양의 아들이라 불렸었고 상무 시절에는 13만 원의 사나이. 군인의 월급. 군인 월급이 그때보다 좀 더 조금씩 올리고 있죠. 그리고 네. 기부왕. 기부를 많이 하는군요. 우리 선수들이 뭐 기본적으로 또. 그리고 특급 도우미. 아무튼 최근에 이제 골잡이에서 어시스트 왕으로 또 변신을 해서 기대가 되네요. 손흥민 선수가 최대한 슛을 많이 때리게 해주는 특급 도우미 역할을 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와, 803 라베치를 기억하시는군요. 803 라베치는 뭐죠? 그러니까 대구에 뛸 때 라베치처럼 막 팀에서 팍 뛰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불렀죠. 대구에서 뛰면 무조건 803이군요. 803 라베치. 그 아까 문선민 같은 경우는 월미도 아자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월미도 아자르. 이천에서 뛴다는 이유 때문에 월미도 아자르. 멋지네요. 자, 아무튼 지금 그 비디오 머그가 살짝 화면이 멈췄습니다. 네. 배터리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 여러분 비디오 머그의 편집력을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 생방송도 그렇고 결과물이 좋아요. 그때 보시면 오! 이런 댓글이었어. 이렇게 저 저럴 때 서버렸냐? 네. 이 얼굴 계속 봐야 돼? 막 이렇게 쓰면. 채팅은 돌아가고 있는데 화면이 멈춰서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네. 아무튼 파수 승리라고. 여러분이 저거를 공격하셨어요? 된다. 자, 그럼 공격수 마지막 해볼까요? 여러분 카카오도 허건 날 멈추는 거 아시잖아요. 자, 아무튼 네 이제 됩니다. 자, 이근호 선수를 소개를 했는데 이근호 선수는 사실 저는 제일 아쉬운 게 그 남아공 월드컵 때 그 예선에서 정말 맹활약을 했는데 본선을 못 갔어요. 그래서 그게 전 정말 아쉬웠고. 근데 차범근 해설위원도 아, 근호가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차범근 감독님이 좀 좋아할 만한 네. 스타일이죠 또. 근데 그때 우리가 이동국, 안정환 이런 그 베테랑들을 두 명을 데려왔어요. 그런다고 해서 맞아요 네. 빠졌어요. 빠졌었던 건데 그래도 브라질 월드컵 때 한 골 넣어서 한풀이를 했고 이번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명 공격수 네. 베스트 11. 잠깐 좀 치워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뭐 사실 김신욱 선수도 뭐 이미 지난 브라질 월드컵 멤버고 너무 잘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김신욱 선수는 역시 가장 큰 강점 피지컬과 높이 아니겠습니까? 190이 훌쩍 넘는 거에. 또 옛날에 또 약간 미드필더 출신이기 때문에 또 수비도 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지션도 볼 수 있는데다가 이 키에 비해서는 약간 좀 밝기술도 좀 있고 근데 김신욱 선수가 이번에 선발로 뛰기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네. 만약 선발로 뛴다면 손흥민 선수와 비겐스몰 같은 느낌이어야 되는데 손흥민을 롱볼 때려놔가지고 세컨볼 떨어뜨려 그걸 받아가는 형태로 가면 조금 손흥민 선수를 활용을 하는 게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토트넘에서 해리케인이나 델리알리나 에릭센 이 선수들이 계속 발밑에서 원투 치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근호나 황희찬 선수 같은 선수들과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서 김신욱 선수는 초코로 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가 후반전 정도에 좀 밀리거나 골이 좀 필요하거나 다급할 때 넣어서 역시 김볼 쓰겠죠. 스웨덴은 독일도 그렇고 이제 몸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김신욱 선수가 혹시 평범해 보일까봐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그러면 사실 멕시코도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수비수들이 괜찮아요 피지컬이.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은 쪼크로 들어가면 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부닥쳐보는 수를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유형의 공격수는 한 명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투톱으로 놓고 보자면 이게 뭐냐면 왜 저 최종 엔트리가 23명이냐면요 각 포지션별로 2명씩 뽑는다는 개념이에요. 골키퍼는 기본적으로 3명을 넣어야 되잖아요 규정상. 그러면 나머지 포지션을 2명씩 뽑았을 때가 딱 그게 23명이에요. 그러면 공격수만 놓고 봤을 때 투톱이면 공격수가 스트라이커를 4명 뽑아야 되는데 다 똑같은 유형을 뽑으면 변화 줄 때 어렵잖아요. 김신욱 선수는 다른 공격수들과 다른 유형인 거죠. 그래서 전술적인 변화를 줄 때 딱 활용하기 좋은 카드예요. 그렇군요. 김신욱 그림자의 이승우를 숨겨서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쓰자고 하신 분인데 아 정말 말 그대로 섀도우 스트라이커를 제안하신 거예요. 뒤에 숨어있다가 뿅! 예.
숨어주긴 하겠네요, 그죠? 김민수 선수가 약간 그 대갈샵이라고 하는 걸로 불렸잖아요. 아, 머리로 샤비처럼 패스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약간 바르셀로나 고리가 좀 있네요. 그렇군요. 아무튼 그 센터백으로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때 따라서는 막 내려서 그렇게 수비를 네. 시킬 수도 있겠죠. 항상 그리고 이제 골을 넣게 되면 기도를 하는 모습. 독실한 또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었을 때 박문성이 형 키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K리그에서 엄청난 골을 넣기도 하는데 국가대표에서 골을 좀 못 넣다가 작년 한 말부터 동아시안컵에서 몰아넣죠. 네, 계속 넣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많이 가산점이 있지 않았나 싶고. 석현준과 이근호 비교, 아니 김신동 비교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쉬울 거예요. 석현준 선수가 이번에 합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이번 김치욱 선수의 발탁은 좀 이해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현준 선수도 강점이 좀 있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 더 다른 유형의 좀 더 확실한 그러니까 완전 다른 유형의 선수를 뽑는다고 놓고 봤을 때는 석현준 선수 그러니까 완전 다른 느낌으로는 높이나 피지컬로만 그냥 승부하겠다 붙여놓고 싸우는 걸로 가겠다고 한다면 김지수 선수가 그에선 좀 더 합당하죠. 석현준 선수는 여러분들 키가 크지만 이 선수는 좀 더 다른 것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좀 너는 누구냐 베스트 11으로 11명을 알아봤는데 뭐 사실 대단히 유명한 선수도 많고 축구 팬들은 거의 다 유명한 선수들이지만 조금 이렇게 섞어서 저희가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차기 에이스 자리를 노리는 선수들 4명을 선정을 해봤어요. 차기 에이스. 자, 지금 에이스는 어쨌든 박지성의 은퇴 이후에는 기성용과 손흥민. 그렇죠. 두 사람이 이제 분담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뭐 사실 전술적인 에이스는 기성용. 네. 그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경기를 마무리를 지거나 결정줘야 될 에이스는 손흥민. 네. 전술적인 에이스는 기성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차기 에이스. 이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누가 뛸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 그럼 이제 기성용 선수도 이제 30살이니까. 기성용 선수는 마음 같아서는 이번 월드컵에 다 쏟아붓고 후배들에게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좀 있더라고요. 본인이? 네, 본인이. 처음 듣는 얘기네요. 제가 여기서 얘기해버린 건가요? 카톡으로 한 얘기를 지금 여기 해버린 거 아닙니까? 형, 편집! 형,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번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편집! 편집! 네. 그렇군요. 네. 아, 제가 잘못 들었네요. 네. 아, 다른 선수였다. 비디오 먹고 싱글벙글이라고 하시면 돼요. 네. 자, 아무튼. 아, 근데 예전에 기성 선수가 그랬었어요. 유럽 갈 때도. 나는 30대까지만 하고 막 저기 호주 쪽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약간 낭만주의처럼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아, 단독 기성용 이번 월드컵 마지막.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세요 이거. 아닙니다. 아, 기성용 은퇴할 수 없죠. 카타르 아시아에서 하는 월드컵에서 기성용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번 월드컵에 모든 걸 쏟아붓고 싶다라는 마음이더라고요. 아, 기사 벌써 떴다는데?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럼 차기 에이스를 노리는 네. 선수들. 아, 기성용 이제 고만 올리세요. 네. 어떤 선수가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아, 기성용 화려한 유종임이라고 하시고. 자, 땀 날려 오르네요. 기성용 얘기 자꾸 하니까. 자, 이재성이군요. 네.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정말 좋은 선수예요. 그, 뭐라고 할까요? 느낌이 박지성의 헌신과 이청용의 기술을 갖고 있네. 아, 할아버지 누구냐고 하시는데. 지금 아, 왜 또? 아니, 정지화면, 정지화면이다 보니까 머리들이 솟아있고 약간 몇 가닥 이마에 있고 표정이 약간, 아, 니들이 개맛살아라. 아, 노익장이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 한참 이제 뛰어야 될 선수한테 이게 무슨 소리십니까? 손흥민이랑 동갑이에요. 예, 네, 92년생. 자, 그니까. 딱 그 느낌은 딱 그래요. 정말 박성 선수처럼 엄청나게 공격, 그러니까 이선 쪽에서 뛰는 선수예요. 약간 이렇게 윙으로 벌려도 뭐 윙어처럼 가진 않고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접어 들어오는 선수인데, 많이 뛰어요. 정말 많이 뛰고, 그런데다가 기술, 감각 정말 좋아요. 몸도 보면 여기 좀 상반신만 나왔는데 호리호리해가지고 약간 이청용 선수랑 많이 닮았잖아요. 네. 볼 차는 이 센스나 기술도 좀 그래요. 정말 좋은 선수고, 그런데다가 이번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왼발 프리킥 보세요. 전담 키커로서 또 왼발도 이렇게 좋아요. 지금 유럽에 만약 우리 선수가 캐리가 진출한다, 거의 뭐 한두 손에 꼽히는 선수다. 바로 갈 수 있는. 네, 실제로 계속 오퍼들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한 4년 전부터 하지 않았을까?
그랬나? 예. 유럽에 갈 거면 아마 다음은 이재성이 되지 않을까. 이걸 4년 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그냥 이재성 좋아해요. 아직 점프 있습니다. 아직 점프 있고. 자, 아, 눈썹 다듬어주고 싶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눈썹을 칠해주고 싶다는 분이 있어요. 네. 그걸 이게 안 돼요. 저 경기도 중에 이렇게 눈에 들어가요. 네. 문신을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이재성 선수는 그냥 국가대표 주전이라서, 현재는. 주전이죠. 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여긴 에이스 소개하는 코너다. 네. 중앙에서도 뛰기도 하지만, 신태용 감독이 왼쪽 측면에 썼을 때 또, 최근에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는 이선 쪽,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2-3-1을 쓰면, 썼을 때 같은 경우는, 여기도 가능해요. 세컨 네. 위치도 가능하고, 당연히 윙 쪽에 갖다 놓을 수 있는데, 그냥 윙 막 돌파해서 크로스 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와서 안쪽으로 많이 접고 때려버리고 막 이러니까,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 별명이 딸기 우유. 왜죠? 딸기 우유 좋아하나? 모르네. 시상식에서 걸그룹 딸기 우유랑 축하하고 했는데, 딸기 우유? 알아? 딸기 우유? 아, 근데 모르다고 해도 죄송하네요. 어느 K리그 시상식이었나요? 다들 지금, 뭐야? 막 이러잖아요. 그 춤을 춘 거 아닙니까? 제가 들어본 것 같긴 하는데, 저 딸기 우유. 딸기 우유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지난번에 하긴 했어요. 저 어지간하면 거의 다 아는데? 아, 됐는지 큰일 났다고. 잠깐만. 이상하다. 네. 그게 예전에 뭘 했어요, 이재성 선수가. 그것 때문에 하는데, 그게 걸그룹, 그죠, 예. 걸그룹 딸기 우유. 그게 딸기 했어요? 우유였어요? 네. 딸기 우유예요, 이름이 근데? 네. 아, 무슨 유닛인가요, 유닛? 우리 그만하자. 크레용팝 유닛이라고 하시면. 크레용팝 유닛이라고 하시면. 아, 그렇게? 아, 유닛. 죄송합니다. 아, 유닛이라서 마음이 좀 놓이네요. 네. 크레용팝 좋아하죠. 네. 우리 뭐 얘기하는데 갑자기 걸그룹 왔죠? 그리고 별명이 황태자래요. 왜죠? 어?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뭐, 저희 최강희 감독, 유명 황태자이기도 하고, 아. 신태용 감독님의 또 황태자일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스타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마치 이청용의 그 빠른 느낌이나 박지성의 그 헌신적인 느낌, 활동량, 뭐 이런, 이타적인 모습들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 황태국 좋아하냐는 분인데. 네. 축구 안 좋아하시는 분 많네요. 네. 네. 어, 힘들다. 이거 되게 힘들다. 그냥 먼저 축구 얘기만 하면 좋겠다. 자, 다음. 에이스, 차기 네. 에이스. 자. 아, 이거 정말 또 권창훈 선수. 권창훈 선수입니다. 네, 네. 역시 지금 주전이죠? 신태용호의. 주전이죠. D종에서 뛰고 있고요. 프랑스. 네. 뭐 이렇게 그 스폰서가 많아. 이렇게. 그것도 예. 불만이에요? 아니, 돈 많이 받겠네. 예. 아, 박보검 같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 창훈이니? 창훈이니? 네. 약간 통통한 박보검 느낌? 그러니까 똘망똘망한 그 느낌은 있어요, 그죠? 아, 그러네요. 저는 권창훈 선수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알려진 거에 비해서 매우 제일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다. 권창훈이 저평가되어 있다고요? 실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전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해요. 아, 많은 사람들이 관심 프랑스 리그에서 10골 넘겼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어, 권창훈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선수예요. 본인만 저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다들 지금 거의 우리 빠우니를 누가 언제 저평가했냐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자기만 몰랐던 것 같다고. 아, 박펠레 고평가됐다고 본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권창훈 선수가 K리그에 있다가 네. 이제 프랑스 디종으로 갔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시즌 도중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풀 시즌으로 뛴 게 이번 시즌 이제 처음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시작할 때부터 지금 뛰었는데. 이, 뭐, 약간 세컨 공격수 혹은 미드필더 위치에서 11골을 때려 넣었어요. 한 시즌에.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가 유럽 무대에서 아무리 그게 뭐, 아주 빅리그는 아닌 프랑스도 굉장히 높은 리그거든요. 유럽에서. 아주 빅리그는 아니고 높은 리그는 뭡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5대 리그에 들어가죠, 5대 리그. 그렇게 따지면. 5대 리그로. 빅4라고 하는 게 기본적이니까. 프랑스도 높은 리그인데 거기서, 야, 이 정도로 때려 넣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움직임이 워낙 좋잖아요. 그리고 권창훈 선수의 정말 강점은, 완전히 FA입니다, 사는 게. FA다. FA임. FM. 아니, FM. FM. 난 무슨,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사는 게 FA라고 그래서? 어떤 마음 가지고. 자유민족으로 사나? 프리랜서 마음으로 사나? 아, FM이다. 아, 예. 딱 시간 정해놓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되고, 뭘 안 먹고, 이런 거 딱 정해놓고, 어쩌면 좀 재미없게 사는데, 그니까 옛날에 박성선 선수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자기는 축구라고 하는 감옥에 살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거의 딱 그렇게 정해놓고 그냥 루틴화에서만 살아요. 매우 성실하죠. 그렇군요. 그럼 뭐 그
권창훈 선수가 왜 빵훈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빵집 아들이죠. 아. 그럼 뭐 이렇게 그 빵집은 프랑스 그런 거랑 좀 통하는 게 있었나요? 바게트라든가? 뭐.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어, 그런 유명 브랜드가 아니고. 네. 그냥 동네 빵집 느낌입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 집을 가보진 않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딱 하나만 있는 빵집이 오히려 더 유명한 경우 많잖아요. 아, 거기가 맞아요? 파리바게뜨라는데? 뭐 이렇게 아는 게 없어! 아, 진짜. 동네빵집 아닙니까? 아니, 가보진 않았어요. 아, 그랬잖아요. 가보진 않았어요. 파리바게뜨래요. 아, 그래요? 아, 그 유명한 빠바인데. 어, 뚜레쥬르라는 분이 있는데요? 아, 모르겠네요. 저 모릅니다. 아, 저 모르는 건 모릅니다. 아, 손을 들고 그래.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게. 어, 차하고 빵집 이런 거 안 물어보면 안 돼요. 프랑스에서 박주영 선수가 예전에 모나코에서 두 자릿수 골을 넣었잖아요. 네네네. 네. 나올 때가 마지막에 12골인가? 그렇게 넣었었죠. 아무튼, 그, 아무리 뭔가, 그,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만 보고 그랬어도, 프랑스 리그에서 10골 이상 넣은 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럼 포지션도 네. 미드필더잖아요. 네. 네. 역시 이재성 선수처럼 중앙도 되는데, 측면에서 좀 많이 뛰죠? 그러니까, 우리 사사에 쓰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벌린 사사의 이 측면이 아니고, 이렇게 좁혀서 쓰는. 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좁혀놓고, 권창훈, 이재성, 뭐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네. 토트넘에서 관심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프리미어리그 쪽에서 뭐 고민이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갈 것 같습니까? 모르죠. 그건 진짜 모르지. FA 마음으로 항상 살고 있다니까. 야, 파리 생제르맹. 아, 그런 데 가면 좋죠. 근데 거기 가면 자리가 너무 거기는 그러니까 프랑스 리그에 있긴 하지만 너무 호화군단인가요? 네, 너무 멤버들이 너무 막강하잖아요. 프리미어 리그에 오면은 참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권창훈 선수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제일 유명했던 장면이 그 취권, 그죠? 아, 수원에 있을 때 자기 발에 걸려가지고 네. 취권 그게 있었고. 자, 차기 에이스 또 누가 있나요? 뭐 이 선수는 누구나 다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이승우 엘라스 베르나에서 뛰고 있는데. 베르나가 강등이 됐죠. 네. 헬라스 베르나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헬라스, 정확하게는 네. 엘라스입니다. 아, 그 자네. 네. 네. 그 이승우 선수는 이번 월드컵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일단 아까 금방 팀이 2부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월드컵에서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느냐 혹은 엔트리에 들어가서 월드컵에 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적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그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죠. 월드컵의 멤버 또 월드컵에 나간 선수 이게 이 다음에 어떤 시즌에 굉장히 중요한 걸 결정할 수도 있겠고 저는 이승우 선수는 역시 문선민 선수 아까 설명드릴 때 스웨덴 경기나 이런 슈퍼서브로 활용을 할 거에서 전술적으로 아마 그렇게 고민할 거예요. 이승우 선수 갖고 있는 개인기 속도 그다음에 담대함 이런 거를 전술적으로는 후반 슈퍼서브로 써서 상대를 흔들어버리는 역할을 맡길 겁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승우 선수는 그건 이제 앞에 얘기했던 건 전술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이런 선수 필요해요. 팀에는 그 지금 대표팀이 보면 손흥민 선수 이후에 뭐 황희찬 선수 정도는 있었는데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가질 못했어요 거의. 약간 정체돼 있어요 선수 구성을 놓고 보면. 약간 조금 정체되다 보니까 좀 막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자극이 없었는데 만 20살의 이승우 선수 같은 선수들이 들어가야 팀이 새롭게 막 돌아가요. 새로운 자극을 받고 건강한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 서브로도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팀의 전략적으로도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승우 선수는 필요한 선수죠. 좋은 선택이. 이천수의 후계자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스타일이 좀 다르죠? 다르죠. 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천수 선수는 이거 비해서는 약간 좀 더 클래식한 윙어에 가깝죠. 두 선수를 놓고 보면. 네. 근데 이승우 선수는 그거보다는 약간 중앙 쪽에서 혹은 약간 세컨 스트라이커로 볼 수 있는 약간 좀 스타일은 좀 다릅니다. 네.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이라서 뭐 전 세계 스카우터들이 뭐 세계 최고의 유망주 막 탑3 안에 꼽기도 했다고 하고. 또 안정환에 이어서 15년 만에 세리에아, 그러니까 이탈리아 리그에서 골을 넣었던 선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밀란을 상대로 골을 넣어서 네. 네. 거의 슈퍼발리였죠. 네. 그 산시로에서 더군다나 이게 사실 첫 골이 어떤 팀이 되느냐가 궁금한 부분인데 밀란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문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 그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 때 박지성 차두리 선수가 그때 당시 나이가 혹시 만으로 2002년에? 네. 20살. 그렇죠. 21. 딱 그 엔트리가 등록됐을 때는 2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두리 선수하고 박성 선수가 연으로 따지면 1년 차인데
만으로 따지면 그때 딱 21살에 이제 월드컵을 나섰던 건데, 이승우 선수가 지금 딱 20살이에요. 당시에, 지금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차두리 선수나 박성 선수가 레전드지만, 당시 차두리 선수는 대학생이었고요. 박성 선수는 일본 무대 뛸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승우 선수의 커리어가 당시에 그들과 놓고 비교했을 때 나이나 커리어가 한참 뒤진다 혹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이승우 선수가 지금 들어가서 이런 월반을 하고 새로운 자극을 주기에 충분하고 스스로도 커리어에 있어서 한번 도전해볼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승우는 그 이승우 선수는 그전 세대와 놓고 보더라도 뭐 이상한 카드가 아니에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98년생 만 20살이고요. 이승우 선수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다른 선수들도 유명하지만 이승우 선수는 워낙 그 어린 16세 때부터 유명세를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승우라는 이름이 이제 특히 기자들에게 굉장히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이승우를 어떻게 쓰려고 뽑은 겁니까? 이제 물어보고 궁금하고요. 네. 물론 뭐 이승우 선수에게는 먼저 일단 최종 엔트리 들어가는 게 1차 관문이죠. 쉽진 않을 거예요. 워낙 뭐 쟁쟁한 선배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싸워보는 거죠. 나무에 300번씩 몸을 부딪히는 건 왜 한 거죠? 왜요? 왜 부딪혔대요? 몸을 버틸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에 매일 300번씩 몸을 부딪혔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좋은 거 했네. 이게 보통 그 공원에서 그 어른들이 이렇게 뒤에 부딪히는 때 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등산 가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건데. 지금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갖고 있는 강점들도 분명한 반면에 사실 이제 좀 걱정하거나 우려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피파 징계가 사실 좀 아쉬워요. 그 한 2, 3년을 징계를 받아가지고 한참 성장할 나이에 뛰질 못해가지고. 두 번째는 성인 무대 갔을 때 몸싸움이나 피지컬에서 이길 수 있겠냐. 근데 저는 한 가지는 물론 이렇게 막 몸에 힘을 키우고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하지만 몸싸움을 이렇게 빵 부딪혀서 아이스하키나 다른 종목들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식으로 메시가 그러면 힘이 좋아서 몸싸움을 잘하나요? 몸의 중심 갖고 잘하는 거니까 재미없나요? 알겠습니다. 아니, 네. 싸움을 못할 것 같은 분이 뭐 이렇게 이런 피지컬 얘기하니까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네. 자 다음 마지막 선수 누구입니까? 차기 에이스 뭐 여러분들 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네 황희찬 선수군요. 네. 황희찬 96년생입니다 이제 뭐 전성기에 슬슬 진입할 나이가 됐어요. 23세고요 또 레드불 짤츠부르크에서 뭔가 오스트리아 리그 하면은 어느 정도 급이지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 있지만 이번에 유로파 리그에서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 황희찬 선수는 저는 뭐 제일 역시 눈여겨보거나 인상적인 건 이런 류의 공격수가 한국에서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 축구의 스트라이커 계보라면 과거로 놓고 보면 최용수, 김도훈 황선홍 이렇게 이제 힘 있고 원톱 보고 막 이렇게 높이 있고 이런 선수들이 주로 이렇게 봤었죠. 그 전으로 가면은 뭐 이회택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니면은 그런 유형들, 그러니까 막 높이 있고 원톱으로 쓰고 싸우고 이런 유형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은 예를 들어서 좀 빠른 선수들, 속도감 있는 선수들 이런 거였는데 황희찬 선수는 좀 달라요. 이런 유형의 스트라이커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데 막 저돌적으로 빠져 들어가고. 근데 또 스피드도 있고 거기다 힘도 있고 이런 유형의 선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선수가 나왔구나 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느낌. 예. 황희찬 선수는 유로파리그 아까 말씀드렸고 또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뭐 임대도 거쳐서 지금 이제 또 짤츠부르크 뛰면서 되게 좋았는데 이 선수는 아마 조만간에 독일 아니면 진짜 더 높은 리그로 분명히 갈 겁니다. 예. 거기서도 이미 뭐 인정받았기 때문에 러시아 월드컵 카타르전에서 데뷔골을 넣었었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뭐 예전 올림픽 대표 때부터 이게 헤집고 다니는 느낌, 들쏘 같은 느낌, 뭐 계속 수비수도 괴롭히는 느낌이 뭔가 수아레스 같다. 맞아, 예. 네, 이랬어요. 근데 여러 가지 섞여는 것 같아요. 테베스 느낌도 좀 있고, 예, 수아레스 느낌도 좀 생각보다는 있고. 골이 많지 않네요. 이번에 조금 더 기회를 더 많이 얻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네. 유로파 리그와 그 하면서 있었는데. 예, 좀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결과적으로는 좀 더 한 두 자리 골 정도까지 좀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리그에서만. 네. 예,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고 황희찬 선수 스타일은 또 후반에 나와도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그렇죠. 전반부터 나와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뭔가 황희찬 쪽으로 골이 공이 가면 좀 일단 관객들이 설레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중계할 때도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축구가 잘 되려면 좀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대1 싸움을 더 잘해야 돼요. 네. 우리 요즘 한국 축구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실 때 왜 이렇게 1대1 싸움을 못 할까요? 이게 근데 이게 밑에 교육이 좀 그런 게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드립을 치면 밑에서 감독들이 좀 뭐라고 했대요. 드립 혼자 치지 마. 패스해, 패스해, 패스해 이런 것들 너무 강조하니까 뭐 패스 주고 받고 이런 건 다 하는데 1대1을 과감하게 치는 유형의 선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에. 근데 황희찬 선수는 보면 1대1 오면 일단 싸워보잖아요 뺏기더라도 이런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황희찬 선수는 그런 1대1이라든지 분명히 자기 개성이 있어요. 강점 있는 선수죠. 바르셀로나가 이상한 거 유행시켰다고 하신 분 있고 뭐 하여튼 뭐 사실 축구라는 게 공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재밌으려고 그렇죠. 보는 거니까 좀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차기 에이스 4명까지 소개를 해봤는데 비디오 머그와 해성재 텐의 콜라보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시간 넘었어. 응원 예상 좀 해보죠. 저보고요? F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보고 하라고요? 네네. 왜요? F조 스웨덴 멕시코 독일 이 순서로 붙게 되는데 스웨덴전 일단 저보고요? 네. 안 할까요? 하지 말까요? 좀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빨리 한국 3패라고 얘기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던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이번에 그 비디오 머그가 계속 월드컵 때도 저희를 좀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방문성이 형 거기서 사고 치지 마시고 사고 치면 비디오 머그 편집해서 바로 한 30만 명이 일주일 안에 30만 명이 봅니다. 네, 그 이상 보나요? 그 이상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일주일 안에 100만 명이 봅니다. 아까 기성경 어떻게 하지? 큰일 났어 이제. 그 카톡 봐봐, 카톡 봐봐. 벌써 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뭐라 그런 거야 지금 어디서 막 이래서. 형 점점점점점점. 네. 아니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그 예 제가 어디서 기사에 보니까 그런 게 좀 나온 것 같길래. 뭘 기사 탓으로 넘깁니까?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 그 박지성 해설위원이 이번에 또 SBS와 함께 하게 되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뭘 자꾸 예상을 해달라고 그래요. 뭘 예상을 하라고요. 박지성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뭘 예상을 하라고요. 박지성의 해설 어떨 것 같은지. 그 저도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도 보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왜 잘해요? 네? 무슨 말이에요? 잘하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저 좀 속았던 것 같아요. 뭘요? 그 공개 인터뷰할 때 그 때문에 그 화법. 아 그거 아니었구나. 다른 면모가 있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확인 나중에 해보시면 좀 놀라. 아니 확인해요. 확인해요. 급할 때 나오는데 급할 때 나오는데 그거보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오고 그리고 뜬금없이 이제 갑자기 이제 급박할 때 있잖아요. 확 몰고 들어가고 막 갑자기 꽃 때릴 것 같아. 때문에! 그럴 때, 아, 이런 거는 뭐 정말 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보라고 어차피 참았던 때문에가 한 10번 연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불편한 게 아니라 귀엽습니다. 아, 억눌렀다가 갑자기 봉인 해제될 때가 있구나. 네. Because 박. 그게 나올 때가 있구나. Because 박. 네. 근데 어쨌든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좀 놀라실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예. 네. 이제 이렇게 해서 박문성 해설연의 일자리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가는 걸 잘 모르시죠? 튀어나오면 정 맞습니다. 뭘 튀어나온다? 그냥 두드려한 얘기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로 그냥 오래 가는 게 좋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제가 무슨 뭐, 그러고 저희 해보지랑 어떻게 제가 경쟁 구도입니까? 이렇게 밑에서 그냥. 있는 구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차범근의 시대에도. 그럼요! 살아남았고, 그럼요! 박지성의 시대에도 살아남. 해보지 최고! 네. 축구라는 게 참 그 묘한 스포츠인 게 주목받는 스타들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지션이 많아요. 그럼요. 박문성 의원의 포지션 어디입니까? 4-4-1로 보면 저는 여기 터치 쪽에서 지금 교체 달려고 출전. 아 주전자? 주전자? 아 교체 출전? 저는 좀 저 뛸게요! 이런 사람이죠. 네. 전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저 뒤에 있는 이름보다 앞에 있는 SBS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뭔 얘기하는 거야? 야, 요즘 행사용으로 만든 말이네요. 예. 행사 시기가 되면 이렇게 몇 가지 후렴구를 만들어냅니다. 네. 아, 여기다. 아, 볼볼 포지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네, 뭐, 그냥 인사하셔도 네. 되고요. 네. 네. SBS 축구 중계 받는 네. 자, SBS 축구 중계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프리미어 리그나 평소에 중계를 많이 하는
좋은 중계진들의 또 박지성 해설위원까지 해서 러시아 월드컵을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려요. 네, 뭐, 저야 뭐, 터치라인 쪽에서. 그러니까요. 이재영 캐스터랑 또 많이 하시게 되겠죠? 네네네네. 네. 우리 시바재영. 네. 네. 잘 좀 그 단속 좀 해주시고. 이재영 캐스터한테 똑같이 얘기할까요? 펠레형 단속 좀. 맞아요, 근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디오 머그와 베텐의 콜라보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힘드네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시간을. 맞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기성용이. 그거 아니,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뭐, 아까 기사라서 또 제 생각이. 아, 기사에서 어디 봤어, 제가. 기사를 보고 생각이 났어. 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은퇴하겠구나. 아, 너무 말씀 잘. 기성용 공식해보자. 바로 나 있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아, 근데 한 시간 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진짜. 아, 재밌네요. 끊임없이. 배송맨 이제 다시 시작. 저희 이 자리에서 그냥 계속. 바로, 아, 네. 이제 시작. 빨리 정리를 정리하자. 너무 에너지 많이 쏟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지금 박지성 위원이랑 리허설 하다 와가지고. 아, 그거 매일이에요? 어제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매일 계속 해석하기 전까지. 여기 열기가 좋네. 빨리 정리하자. 좋아요.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1000명이 들어오셨네. 야, 뭐, 메시지 잘못 올려놓은 거 아니야? 저희도 한. 소외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여기도 1000명, 여기도 한 1300명 말고. 1000명, 원래 한 어느 정도 봐요? 보통 박 의원 오시면은 700까지가 한계인데. 한계? 1000명 배우. 메시지? 응? 시간이 딱 맞춰서 끝났네? 보고 있지. 빨리 정리해서 나가야 돼. 깜짝 놀랐어요. 혼자 갑자기 꺼져가지고. 소리도 안 나갔고, 내가 눈으로 딱 봤더니. 아, 배터리가 두 번째 배터리가 동시에 봤는데, 갑자기 넘어가는 건데, 아, 넘어가는 넘어가질 않았어. 그래도 애드립 있게 해주셨